초콜릿 유통과 임대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성심당이 대전역점 5차 입찰 공모에서도 기존과 같은 월 1억 원을 써내면서 유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오늘 마감된 대전역사 2층 임대사업자 5차 입찰 공모에서 코레일 유통 측은 규정에 따라 기존 4억 4,100만 원에서 최대 30%를 감면한 3억 9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성심당 측은 여전히 월 1억 이상의 임대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이번 5차 입찰 공모 결과는 모레 평가를 거쳐 나올 예정이며 결과와 관계없이 성심당은 6개월 계약 연장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역점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